자,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데 구성이라던가 세계관 뭐 그런 건 똑같은데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편하죠. 아왕산 가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하이어. 진바토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그 지루함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잠깐 그 신형 점퍼의 스토리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나는 나중에 신형 점퍼가 한글화가 되면은 신형 점퍼를 한글화로 즐기기 위해서 스포를 듣지 않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잠깐만 음소거를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얌뇸뇸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푸른멍님 어서오세요. 뭐 아무튼 자, 잠깐 신영전의 스토리를 하나 설명하자면은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오레시아 원장이랑 그 도미니크랑 그 다음에 메드람 이렇게 세 명이 소꿉친구고 도미니크랑 메드람이 가웨인의 제자예요. 가웨인의 제자인데 도미니크가 죽고 그 다음 메드람이 볼게이드한테 원한을 품고 그 구형전에서는 뭔가 메드람이랑 볼게이드의 협력 관계잖아요. 근데 신형전에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고 원한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 메드람이 볼게이드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언제나 웃음님 TLR 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글화 진행 중이에요. 룩패드비님 어서오세요. 자, 진실의 섬에서 본 사람이야. 자, 이마에 부적을 붙여보자. 자, 부적. 자, 레이톨의 이마에 붙였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나나나나나난. 아, 근데 그게 그 뭐랄까 좀 유명한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PC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거고 그리고 PSP판 같은 경우는 팀이 팀으로 하고 있긴 한데 팀원수가 별로 적어서 별로 많지 않아서 꽤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명상을 시작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조금 몸이 무겁군. 그렇지만 이런 위험한 곳에서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 명상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이 주변에 출몰한 괴물은 기의 흐름에 반응하고 습격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떠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어서 본론에 들어가지요. 당신들이 발두스 신의 혼을 모으고 있다는 분들이군요. 어떻게 알고 있어? 몇 번인가 명상 중에 이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레브라를 찾는 두 이미 있다. 탁선 흐름에 사념을 받아서 나의 명상을 푸는 자에게 데레브라를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가? 나는 지금까지 신전지기로서 이두님의 사당을 지켜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두님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사악한 느낌이라 할까요? 뭔가 지금까지만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자인가 사악하고 강력한 법령을 지닌 자가 이두님께 영향을 주고 있는 걸 겁니다. 명상에서 들은 목소리는 이두님의 진정한 의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두님의 사당을 방문하여 진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두님 사악한 정령을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쓰러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이쪽이 당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오신 이상 이두님의 말씀을 받들어 따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두님과 당신이 싸우는 일이 생긴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당으로서의 문을 열지요. 네, 아, 벽괴 하시는구나 요즘. 나의 이름은 레이톨. 제 72대 신전지기의 이름을 걸고 바란다. 사당으로의 길이여, 나의 바람을 받아 열려라. 데스스타님, 안목님, 리하이어. 자, 아무튼 요렇게 입구를 열고 자, 이둔굴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길 들어가기 앞서서 이둔굴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자, 들어와서 자, 일단은 루티스의 나이프. 뭐 나이프는 쓸모없는데 성갑 류미엘이란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꼭 얻어주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로.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텐트를 안 채우고 온 것 같은데?
어, 채웠구나. 어, 이거 언제 샀지? 자, 아무튼 위로 쭉쭉. 자, 그럼 아까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은 아무튼 그 매드람이 도미니크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프로포즈할 때 쓰려고 뭔가 그 보석 이름이 뭐죠? 아, 진홍의 불꽃. 진홍의 불꽃이란 보석으로 그 반지를 하나 구입해요. 반지를 구입해가지고 그 도미니크 생일 선물로 주려고 고백을 하면서 생일 선물 주려고 진홍의 불꽃으로 만들어진 반지를 뭐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데 그로미님 어서세요? 네, 정신이요? 정신이 뭐예요? 정신? 아, 정신 차리냐? 아, 그거는 한 8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도미니크의 생일 선물로 주려고 반지를 준비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걸 건네주지 못한 상태에서 도미니크가 볼게이드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나중에 그 어빈이 그 사정령을 그 뭐랄까 정화시키잖아요. 정화시키는데 진아이다님 어서세요. 그 신영전에서는 스토리가 약간 다른 게 그 구영전 같은 경우는 사정령의 모든 영령이랑 다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신영전에서는 그 잘은 안 싸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잡으면서 싸우는데 잘을 잘굴에서 볼게이드를 마침 딱 만나요. 연우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시는데 재밌는 전설 이야기요? 아니 전설 이야기? 뭐 아무튼 하던 얘기를 계속해보면은 볼게이드가 계속해서 그 사정령한테 그 악한 주술을 걸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잘굴에서 자를 오염시키기 전에 그 볼게이드를 따라잡아가지고 볼게이드랑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싸우는데 원래는 그 구형전에서는 볼게이드의 주술은 그 에스페리우스가 봉인시키잖아요. 근데 신형전에서는 볼게이드를 따라잡고 그 다음에 볼게이드랑 싸우는데 볼게이드가 그 뭔가 오크툼의 직접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발휘해서 그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요. 이길 수 없는 막 그런 상태가 되는데 레이머의 팬티님 리아이요? 뭐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 맞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그 드래곤볼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크리링의 주술 아니 주술이래 그 주특기 중에 뭔가 그 반달 같은 걸 위로 만들어서 그 뭔가를 잘라버리는 막 그런 기술 있잖아요. 파라하늘님 촌내 웃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무튼 신영전에선 볼게이드의 주특기가 그거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원반참인가 그거 이름이? 뭐 아무튼 그런 기술을 마구 퍼붓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빈 일행이 더 이상은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그 상태에서 매드람이 딱 등장해서 볼게이드에게 그 뭔가 볼게이드의 마법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그 직접적으로 마법 공격을 받으면서 아마 영전 3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진홍의 불꽃이라는 보석의 설정이 뭔가 마법의 힘을 받으면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다가 그 커질 만큼 커지면은 뭔가 폭발하는 막 그런 설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드람이 볼게이드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볼게이드랑 같이 자폭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슬프고 감동적인 부분이죠. 나카인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폭하기 전에 대사가 원래 이 진홍의 불꽃은 그 도미니크의 생일 때 생일 때 주려고 했던 반지였는데 니놈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요런 식의 대사를 치면서 자폭을 해버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멋지죠. 네이트지키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교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아 참 아 천진반 때문에 그 자폭하는 그거 때문에 네 약간 느낌이 비슷하긴 하죠. 아 튕기셨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빈 일행은 진짜 꼼짝없이 당하는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매드람의 도움으로 볼게이드를 물리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스테이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이상하게 시작은 지구인데 알고 보면 다 지구인들이 아니죠. 잠깐만 만화 없구나. 자 수동. 자 일행들의 만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사라완다 일단 소환하고 자 엘레노아랑 어빈을 퇴각의시키겠습니다. 자 루티스는 일단 싸울 수 있을 만큼 싸우고 자 루티스는 일단 무랩이랑 마랩 뭐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 상태로 일단 냅두고 네 아 그게 모바일에선 안 보여요. 잠깐만요. 요렇게 PC로 방송국을 보시면은 요렇게 있고 쭉 내리면은 요렇게 11월 12월 예정 게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뭐 영전 뭐 헬렌 뭐 두근두근 메모리얼 애프터 데빌포스 뭐 요런 식으로 이게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일단은 텐트 하나 쓰고 자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만화가 꽉 찼으니까 자 우리 정령사들은 만화만 있으면 뭐 요런 녀석들은 그냥 뭐 씹어먹죠. 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오 그래도 요번에는 물정령 소환을 빨리 했네? 웬일이래? 자 우리 프릭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2연타 엄청날 것까지야. 자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아우 그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방송하는 내내 그 막 목 깊숙한 곳이 막 간질간질하는 막 그런 느낌? 그런 게 계속돼가지고 아, 아우 신경쓰여 막 긁고 싶다. 이시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은 제가 아까 말했던 성감 류미엘이라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성이 좋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얻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길. 자 수동을 바꾸고 네 하이리워드를 따라한 국내 게임. 자 가서 자 빠져서 여기서 자 정신차린 약 쓰고 아 생강차요. 아 근데 제가 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혼자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그런 거는 막 누가 챙겨주고 해주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컴패 오케이. 만월님 어서오세요. 레디퍼님 리하이어 짜태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빈 살리자마자 죽겠네. 자 우리 어빈이 정신력도 조금 높았으면은 좀 피했을 텐데 정신력이 낮아가지고 계속 막고 있네요. 어우 야 요 전투 좀 빡시겠는데? 자 이쪽 가서 자 여기서 일단 고트 컴패랑 컴패 뱅구리님 어서세요. 아 습관을 그러다 훅 가더라고요. 아, 그 말 들으니까 뭔가 좀 무섭네요. 자, 일단은 아, 이 엘레노아의 이동수가 4칸이었으면 딱 어빈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 이동거리가 너무 딸려. 자, 일단 오르마즈들을 여따 소환하고. 아, 정령들로 힘든 건 아니고요. 그 뭐랄까, 정령술사의 본체가, 그러니까 정령술사 본체가 공격을 당하면은 정령술사 죽어버리면은 정령이 사라지고 정령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소환을 못하니까 뭐 그런 상황이 조금 문제죠. 자, 아무튼 프릭이 없는 상태로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자, 대기. 자, 대기. 자, 어빈이 이번 턴에 버텼으면 좋겠는데? 아하하. 어빈 자업자득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여자만 일시키고, 요시미치님 어서세요. 자, 일단 루티스로, 자, 안티매직을 어빈한테 걸자. 자, 이 안티매직이란 마법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마법을 반사하는 그런 그런 마법이기 때문에, 요걸 걸면은 회복마법 같은 것도 반사해버리죠. 뭐 예를 들면 레어라던가 뭐 프레아라 뭐 요런 것들. 차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프릭을 소환했으니까 프릭이 알아서 싹 정리해주겠죠. 자, 앞으로 가서 에어리얼 라브리스. 이 나왔네? 자, 큐브 한방. 아, 그렇죠. 네, 0.4에서는 보스를 상대할 때 안티매직이 거의 뭐 그냥 무적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안티매직을 쓰면서 잡으면은 좀 꼼수를 쓰는?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해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불의 정령의 딜. 아, 뭐 그렇죠. 순수하게 데미지만 놓고 보면은 딜은 불정령이 제일 세죠. 그치만 그 후반으로 갈수록 마법 방어력이 센 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정령이 활약하는 부분이 별로 없죠. 아, 어빈의 불정령.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어빈을 불정령으로 키우면은 그래도 다른 정령만큼 할 것 같은데? 자, 성감 류미엘. 자, 일단은 레어의 부적이 어딨더라. 자, 요거를 어빈에게 두 개 먹이고. 자, 류미엘을 누구 주는 게 좋을까요? 자, 루티스한테 주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아무래도. 자, 루티스에게 성감 류미엘. 자, 안 그래도 마방어가 낮은데 더 떨어지네? 네, 파란 정령이 날파리 마냥 깨작깨작. 아, 그렇죠. 자, 아무튼. 네, 그 어빈이 어떤 정령이건 어빈이 쓰면은 그 좀 OP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빈을 불정령으로 해서 극마력으로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 서쪽. 네, 어빈을 불정령으로 하면은 그 제일 마지막까지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볼 걸 그랬다. 듣고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자, 수동. 마지온 양갱님 어서세요. 리하이어. 엄청난 파괴력. 자, 요 상자에서는 우리 루티스의 아이템이 있는데, 솔직히 루티스는 뭐 지금 명도 임펠스가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재미로. 아이고, 이런. 네, 레버 팔 때 능력치 조금 오르면은 로드하고. 아, 저도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레벨 오를 때마다 체력을 최대한 그 10 이상 뜨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플레이했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레비아탄 불러주고. 아, 전사형 어빈의 정령술사. 네,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밸런스형? 스테이콜님 리하이어. 자, 가서. 자, 우리 뮤즈 살리고. 아, 10은 너무 사벽이어서. 아, 그렇죠. 솔직히 그 10은 조금 힘들긴 하죠. 전 어렸을 때 12가 뜰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7 이상의 공방 기능형